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역위원장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 계시죠? 시도당 위원장님은 당대표님 뒷줄에 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 중구 성동구 지역위원장 박성준 대변입니다.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악행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동 선동과 야당 탄압, 전 정부 탓에는 앞장서더니 국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참모 뒤에 숨어만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사단장 처벌에 이 대통령 분노에 반대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다 아니다의 말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무마하려는 움직임도 가관입니다. 여당과 장관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는 동안 대통령 지금까지 국민에게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연석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한 채 대통령 숨기기에 급급한 윤정권의 무도함을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과 함께 규탄하고자 합니다. 힘찬 구호를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가지고 계신 손 피켓을 빨간 바탕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 바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뒷부분만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통령이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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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사망 외압 의혹 대통령이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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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대통령은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이번에는 피켓을 하얀 바탕이 보이게 뒤집고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통령이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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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사막 외압 의혹 대통령이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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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대통령은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켓을 좀 내려놔 주시고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무능정권, 폭압정권, 폭력정권에 맞서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힘이 펄펄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전국의 지역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처한 엄혹한 상황 때문에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먼 길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 또 강원 충청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애쓰시는 지역위원장님들 각별히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펄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각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이 정권의 이 폭압과 퇴행이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싸움도 좀 더 강력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 고통, 절망을
조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냐고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에서 또 미래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그 힘겨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미랄이 돼서 불쏘시개로도 돼서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말 무도한 폭주에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업과 가계 영역이 힘들어지면 정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게 경제학 그리고 재정학의 아주 초보적 이론입니다. 이 정부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또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늘리기는커녕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재정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하고 심지어 우리 미래 산업을 위해서 미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지원 예산을 싹둑 잘라서 희망의 근거조차도 없게 만드는 이 정책이 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 아까 사회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 처리수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핵폐수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핵폐수를 안전하다면서 바다에 투기하는데 일본 정부조차 여기에 일부러 접촉할 필요는 없다. 즉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안전하다고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심지어 그런 국민들과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그에 이은 은폐 의혹은 이 국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 젊은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못하는 판에 심지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적용해서 심지어 구속하겠다고까지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폐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말 합리적으로 충분히 지적할 만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 주권을 포함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도 이 책무를 저버리고 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는 갈라치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독립운동가 그것도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무슨 공산당이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념전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야당을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또는 가까운 사람들,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반국가적 행위,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항쟁해야 합니다. 이제는 합리적 지적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퇴행하는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직접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뤄낸 전국 정당의 꿈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이어가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되돌려 놓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전국의 지역위원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야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네. 이재명 대표님 결연한 의지로 단식을 시작하셨고 우리도 어제 철야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토론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우리가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이 러시아 해군이 블라디보스톡 연근해에 900톤의 핵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확인하고 저준위 폐기물도 고준위 폐기물처럼 해양에 투기할 수 없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우리 이제 방사성 스시를 먹게 됐다. 러시아는 이제 이 만행을 멈춰라 하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런던 의정서와 런던 협약에 저준위 폐기물도 해양에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결국 러시아는 바다에 더 이상 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이 했던 일입니다. 1993년이니까 30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때 일본은 옳고 그때 일본은 이제 그르고 지금 일본은 옳다는 것입니까? 일본이 한 일을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10월 10월에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의제로 이미 제기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강구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오늘 법원에 군사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검찰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이 무려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현장에 있던 한 언론인이 전화를 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 억울한 청년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당당한 군인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하고 용산에서 나서서 압박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과 관련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박정은 대령을 구속하겠다고 하니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아니 요즘에는 100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얘기입니다. 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이 어제 우리 방현석 작가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제1호 군인으로 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임시헌장 1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6호가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진다 했는데 이 병역 의무에 따라서 그때 당시 입대했던 분들이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1호 군인을 이제 와서 육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는 겁니까? 만주군 특설대에서 일한 친일한 군인들을 앉히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역사를 100년 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주행 폭주를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막아냅시다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들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R&D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처럼 R&D 예산 무려 16.5%를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만금 예산, 저는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깎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잼버리에 대한 책임을 특정 지역에다 떠넘기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독재고 이건 예산 폭력입니다. 절대 이런 아무런 가치와 철학도 없고 오히려 화풀이라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앉아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민생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또 성장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님들께 좀 있으면 이제 김영배 전개특위 간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정당을 지향하고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좀 더 여유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받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독립운동하듯이 애쓰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께 마음으로부터 또 진심으로 말로 모든 행동으로 경의를 표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원 원내대표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고위원분들 1분씩 간단하게 말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분들 정청래 최고위원님, 또 서영규 최고위원님, 또 송갑서 최고위원님, 박찬대, 장경태, 서원숙 최고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뒤쪽에서서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 안 해도 돼요?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요,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막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자 권한입니다. 예. 여러분, 서영교 최고위원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는데 같이 동지들을 만나러 오니까 기분 좋으셨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좋은 기운으로 내년에 승리하도록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윤석열 독재를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화이팅! 이재명과 박강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화이팅!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제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태풍이 되어서 윤석열을 몰아치게 될 텐데 윤석열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뜨끔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국힘을 심판해서 승리를 만들어 갑시다. 영남에서도 강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충청에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최고위원님 에너지 활력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재명 당대표님 단식 투쟁과 관련해서 조종식 사무총장님의 긴급 당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식 사무총장님께 좀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에서 먼 길 함께 해주신 전국의 지역위원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비상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역사와 정의가 부정당하고 그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국정 전환,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2일차입니다.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원내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1박 2일 철야농성을 130여 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철야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제 돌입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당 대표로서 필수 그리고 주요 당무 일정 또한 병행해서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 전국의 지역위원장과 당원 동지들께서 많은 성원과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단식 투쟁 기간 동안 당 차원에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매일 평일 저녁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촛불 문화제는 전국 17개 시도당을 권역별로 묶어서 촛불 문화제를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역사 강의 그리고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집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촛불문화제로 오늘 이곳에서의 그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끝나고 저녁 7시 30분에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고 그 역사학자인 그 인기 역사학자시죠. 요즘에 전우용 교수의 강의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시당 주관으로 또 촛불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곳 대회실에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또 영화 상영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청계광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윤석열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번 주가 굉장히 급박하게 많은 일정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전국 단위의 규탄 집회가 오후 4시에 동일 장소에서 열렸고 또 내일도 또 예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각 전국 각 시도당에서도 아마 내일 부산에서 또 권역별 규탄 대회를 별도로 가지시고 또 지난 그 수요일에는 또 전남 도당 차원에서 목포에서 저희들 규탄 대회도 가졌습니다만 또 어제 오늘은 또 1박 2일 철야 농성도 모임들 가지셨고 대단히 사실은 바쁘고 힘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내일 열릴 그 범국민 규탄 대회에도 또 최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3일 일요일 11시에는 그 우리 당 그 우원식 그 의원께서 그 위원장으로 총괄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당 후쿠시마 대책위와 또 이재명 대표께서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의 친서 발송을 위한 그 기자간담회가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 이제 연이어서 또 촛불문화제가 각 시도당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싸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9월 1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정기국회의 장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 주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전국의 각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또 당원들께서도 또 당에서 주최할 촛불집회 권역별로 해당 시기에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 차원에서 그 주요 거점 지역에서 피켓팅 등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식 사무총장님의 긴급 당무 보고였습니다. 이제 회의를 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또 보